자, 그다음에 여러분은 어디를 한번 봐주냐면 물건으로 넘어갔어요, 그지? 물건 앞에 이렇게 물건 막 나가는 책쭉 많은데 시험 문제 나올 거 없다, 이게 안 나오고 막 쓸데없는 게 너무 많다, 막 끼어가지고 시험에서는 뭐 이게 뭐 일물권주의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물권 법정주의도 뭐안 나오고, 물권의 종류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이제 나오면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228페이지 물권의 효력, 요거. 물권 앞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 몇 페이지? 228페이지에 보면 물권의 효력, 그거, 그 파트 시험 문제 나온다. 몇 페이지? 228페이지 물권의 효력. 그 물권의 효력은 두 가지다. 그 2번 우선적 효력하고, 그 3번 물권적 청권. 근데 우선적 효력보다는 물권적 청권 거의 뭐딱 찍어놓은 내용이다. 우선적 청권 나온다? 물권적 청권, 그지? 그거 뭐 다음에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뭐 물권 변동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와서 물권 변동. 무슨 변동? 물권 변동인데, 여기에 뭐, 237페이지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이런 것들은 법과대학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쭉 넘어가고, 물권행위 이런 건 뭐, 241페이지 이런 것도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 이게 안 나오고. 어디서부터 또 나오냐면은, 그 물권 변동에서는, 어느 게 나오냐면은, 여러분, 그 245페이지. 몇 페이지? 그 물권 변동. 무슨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몇 페이지? 245. 아, 근데 245인데 244 쳐다보고 있으면 막 선생님 미쳐버린대, 이게. 안다. 요딱그 뒤에까지 다 보인다고. 몇 페이지? 245에 그 무동산 물권 변동은 두 가지가 있고, 1번 법률행위 한 경우와 다음 넘어가서 뭐 법률 규정에 한 경우. 그거 꼭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쉽다. 그거 내고. 그 다음에 뭐 249페이지부터는 안 나온다, 또. 249페이지부터는 안 나온다. 249페이지부터는 안 나오고, 그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하면서 249페이지 있는 거다 설명하거든. 그런 건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등기는 뭐 등기법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민법 시간에 등기 설명 못 한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등기도 가끔씩 뭐 가등기나 이런 거 나오는데, 등기는 민법 시간에 설명 안 한다고. 왜냐면 민법이 뭐 하여튼 지금 뭐 물건 아직까지 우리 총칙도 다 못하고, 무슨 건으로 넘어왔노? 물건. 어? 예, 막, 그래서, 등기법 시간에 이렇게 쭉 하고, 민법은 시간 날때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되느냐 하면은, 요 266페이지. 몇 페이지? 실제와 다른 원인에 대한 등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있는 무효등기 유용, 그런 거.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등기를 갖추지 않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그런 거. 그 다음에 동산 물권 변동,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넘어간다, 이게. 동산 물권 변동은 전혀 안 나온다. 요즘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 물권의 소멸,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물권의 소멸 중에서 어느 거 280페이지 무슨 동, 혼동, 그런 거나.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거는 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이야기 안 했다고 해서 꼭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공부 쭉
언제까지 하노? 10월 달까지 하잖아요. 10월 달까지 하면 제가 체크 안 한 것도 여러분 맞출 수 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체크한 거는 시험에서 항상 8할 정도 나온다고. 근데 체크 안 한 거는 뭐 한 1할 내지 2할 정도인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가는데, 자, 그러면 무슨 건? 물건. 가는데, 뭐부터 알아야 되겠노? 물건이 뭐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잖아, 그치? 한번 보면. 근데 물건의 성질, 뭐, 이렇게 있는데, 물건의 성질은 책 읽어갖고 아는 게 아니고, 설명 들어야 되거든. 자, 칠판 안 보는데, 한번. 물건, 물건, 그지? 무슨 건?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그지? 그러면 여러분 권리의 주체는 무조건 주체는 누구나 했노? 사람. 사람이 물건과의 관계다 이게. 하고 물건의 반대가 이 채권이다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예?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를 이제 재산법이라는데 그래서 재산 관계는 크게 두 가지지. 뭐에 대한 권리와 물건에 대한 권리와 사람에 대한 권리. 그지? 그래서 물건은 요 사람이 요 물건을 1번 직접 지배. 직접 지배하고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절대성이란다. 예?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근데 채권은 오직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오직 계약한 자에게만 주장. 그래서 채권을 이거 뭐 상대성이다. 상대권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물건은 무슨 성? 절대성. 누구에게 주장? 모든 사람에게 주장. 그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거꾸로 내만이 권리자다. 누구만이 권리자다? 내 말. 그걸 세 번째 배타성이다. 이런다. 예? 무슨 성? 배타성. 그 다음에 또 손 안 돼도 권리가 인정된다. 예? 여러분 저당권이나 소유권 같으면 여러분 세종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55번지 땅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해놓으면 되노? 등기. 그지? 그래서 손 안 대도 권리가 인정되는 거 이걸 네 번째 관여성 이렇게 한다. 그럼 물건은 이런 다섯 번째 양도성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무슨 성? 절대성. 거꾸로 내만이 권리자다. 무슨 성? 배타성. 근데 손대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된다. 무슨 성? 관념. 관념성 대표적인 게 저당권과 소유권인데 이런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 의해서 다시 뭐?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 의해서 물건은 반드시 뭐한다? 공시한다. 이게. 무슨 시? 공시. 이게 공시의 원칙이다. 무슨 시? 공시가 뭐를 공시를 했노? 공적으로 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시법 하면 뭐? 등기부. 등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는 무슨 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여러분 동사무소 가서 윗집에 누가 사는 게 가르쳐달라면 개인정보다에다 안 가르쳐주잖아요. 예? 근데 요 등기부는 무슨 지? 누구든지 뭐 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고 등초봉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왜? 등기의 주목적이 뭐가 주목적이니까? 공시. 무슨 시? 공시. 그치? 그래서 이런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공시한다 하는 게 무슨 원칙? 공시의 원칙.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근데 이런 공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 이게 부동산은 뭐 한다? 등기. 동산은 뭐? 점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누구누구 소유입니다 하는 명인 방법. 요 점유를 인도라고 한다. 이게. 다시 부동산 물건은 뭐로서 공시 빨리 등기 동산은 점유 그 다음에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공시방법 하면 무슨 방법? 명인방법 명 밝을 명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거 이걸 무슨 방법? 명인방법 요 명인방법은 뭐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인데 요 명인방법은 어떤 거에서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수목원 집단 뭔 집단? 수목원 집단이라든가 농작물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무슨 방법? 명인 방법 무슨 표? 이런 표 이런 거 붙여놓는가
누구누구 소유입니다 하는 거, 이걸 무슨 방법? 여행 방법. 이렇게. 근데 채권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원칙 뭐 하지 않는다? 공시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채권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임대차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냐면 임대인. 그래서 만약 집이 팔렸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예. 근데 예외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인데 뭐 할 수 있다? 등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등기해 주더라 안 해 주더라? 안 해 주더라. 그래서 주택임대차 특별법이다. 예외. 주택임대차 생각하면 안 된다. 주택임대차는 등기 안 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점유하고 주민등록 신고하면은 등기한 거하고 똑같다.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등기 안 되면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요 부동산 임차권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는데, 등기하면은 됐습니까? 꼭 임차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만약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채권의 물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등기했습니다.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여전히 채권입니다. 등기해도 무슨 건? 채권. 하는데 무슨 건처럼, 물건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무슨 성? 절대권. 채권은 무슨 건? 상대권.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경매. 그게 아까 우선적 효력. 그럼 만약에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뒤에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돼도 경매가 되면 채권은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 끝순위로 간다. 채권은 뭐로 간다? 끝순위 가고, 누구 것부터 먼저 정리한다? 빨리. 물권자.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물권은 무슨 성? 절대권. 채권은 뭐? 상대권이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권. 근데 만약에 채권이 등기가 되거나 특별법에 의해서 금방 뭐래노? 대항요건 갖추면은 무슨 건처럼 취급해서, 물건처럼 취급해서 끝순위로 가지 않고 후순위 물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특별법에 의해서 인도받고, 주택임대차도 채권이다. 근데 인도받고 뭐 신고하고 무슨 자 확정일자 받으면은 경매 시에 무슨 순위로 안 간다? 끝순위로 안 가고 후에 승립한 물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다고. 그렇게 간다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원래 채권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끝순위. 근데 뭐 됐거나 등기돼 있거나 무슨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주택은 예외입니까? 오리지널입니까? 예외. 그렇지. 그래서 특별법은 예외다. 특별법에 의해서 무슨 요건 갖추면?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은 경매 시에 무슨 순위로 안 가고? 끝순위로 안 가고 후에 승립 물건처럼 취급한다고. 후에 승립한 물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이제 시스템. 앞에서는 그런 걸 기억하고 있어요. 예? 어떤 거를? 그런 걸 기억. 그래서 다시 합니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 원칙. 예외. 채권이 뭐 됐거나 등기됐거나 특별법에서 무슨 요건 갖추면, 대항 요건 갖추면 무슨 건처럼 취급한다? 물건처럼 취급해서 끝순위로 안 가고 후에 성립한 물건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다. 그럼 또, 근데 채권이지만 모든 물건보다 먼저 배당받는 경우가 있다. 만땅 찬주도 물어오더라, 되게.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좋다. 주택. 무슨 택? 주택인데. 근데 만약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2번 주택임대차 들어왔거든. 신고 날짜가. 그럼 만약에 이 주택이 9억이다.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과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9억을 뭐 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무슨 빵? 안전빵. 돈 절대 날리는 경우는 없다.
그죠? 인도, 신고 하면은 소유자 바뀌어도 살 수 있고, 그다음 무슨 일자? 확정 일자 하면은 채권 원래 어디로 가야 정상? 그 순위 2번 저당,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설정돼도 후순위 물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1번과 2번 자기 거를 합쳐서 9억을 모아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무슨 빵? 안전빵.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9억인데, 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해서 이미 9억 6천이 설정되어 있다고. 얼마? 9억. 근데 뭐도 안 떼보고? 등기부도 안 떼보고 들어갔다고.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 해서 자기가 몇 순위로? 3순위로 들어갔다고. 예를 들면, 그럼 만약에 무슨 매가 되었을 때는, 경매가 되었을 때는 몇 순위? 3순위.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뭐, 2번도 만약에 9억에 낙찰됐다고 했을 때, 2번도 얼마 지금 배당 못 받노? 6천. 자기는 3번이니까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보호한다고.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이제 다행히 보증금이 서울을 기준한다. 무조건 뭐 세종시 안 나온다.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한다? 서울. 보증금이 1억 1천이더라. 이하더라 말이지. 1억 1천 이하이면은, 1억, 다행히 보증금이 얼마더라? 1억 1천이면 3분의 1, 얼마?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치?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소액보증금이라는 말씀도 앞으로, 소액보증금 중 뭐 일정액은 모든 물건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 무슨 보증금?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다시 뭐?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다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하면 머릿속에 빨리 만땅. 무슨 땅? 만땅.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이게. 그러면 순위대로 배당받으면 무슨 순위? 끝순위. 하나도 배당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그런 경우도 보증금이 무슨 보증금일 때 빨리 소액보증금 얼마? 1억 1천 이하일 때는 얼마? 3분의 1 얼마?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근데 만약에 이 보증금이 1억 1,100만 원이더라 하면은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는다. 무슨 땅 찾기 때문에? 만땅. 그래서 금방 얘기했죠. 물건과, 자, 이제 국어.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뭐, 원칙. 물건이 우선한다. 그냥 물건이 우선한다 하면 안 돼. 항상 반드시 물건이 우선한다. OX, X. 예외, 채권이 모든 물건에 우선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법? 주택, 상가에서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무슨 건이지만, 채권이지만 모든 담보 물건보다 뭐 우선한다. 그치? 되겠습니까? 그럼 요렇게 무슨 땅 찬 줄도 모르고, 만 땅 찬 줄도 모르고 들었는데, 주택 서울 기준에서 얼마? 소액보증금 1억 1천 이하더라 하면 얼마? 3,700을 1순위인데, 이것도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무슨 신청 전에 1,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슨 요건?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은 인도 신고만 있으면 된다. 확정일자 필요 없다. 무슨 일자 필요 없다? 확정일 인도 신고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증금이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어? 소액 보증금은 아까 서울을 기준으로 했는데 얼마 이하? 1억 1천. 그러면 아까 1억 1,100만 원이다 하면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 요건, 항상 요건 요거 기억했는데, 요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무슨 땅 찾을 때 필요한 거? 만 땅. 몇 분의 1? 3 소액 보증금 중 뭐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모든 저당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빨리. 물건. 항상 물건. 반드시 물건. OX. X. 때로는 물건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때로는 채권이 모든 물건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보증금? 빨리.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저하고 하는데 소액 보증금 중 일정에 가면 아 무슨 땅 찾구나 만땅 그치 그거 그다음 또 채권이지만 채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정상 끝순위로 가지 않고 등기돼 있거나 다시 뭐 등기돼 있거나 특별법에서 무슨 요건 갖추고 있으면 대항 요건 갖추고 있으면 후순위 물권자보다 금방 뭐랬노? 후순위 물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기억하면 된다. 그거 기억하고. 자, 그게 이제 아까 뭐냐면은 아까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의 기본은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 한번 살펴보는데. 자, 칠판 본다. 오늘은 칠판. 무슨 건? 물건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물건은 몇개 있냐면은 8개 있다. 무슨 건? 점유권, 본권. 무슨 건? 점유권,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무슨 물건?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무슨 물건? 용익물권과 무슨 물건? 담보물건. 자, 중요합니다, 오늘. 됐습니까? 예. 자, 있고. 자, 근데 용익물권 몇개 있냐면 3개 있습니다. 무슨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요렇게 몇개 있다? 8개. 자, 용익 몇 개? 3개. 담보 몇 개? 3개. 소유권, 점유권 이렇게 있대. 자, 다른 거 7개는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본권에서 나왔다. 다른 거는 어디에서 나왔다? 본권. 무슨 권? 소유권. 용익 물권 몇 개? 3개. 담보 물권 몇 개? 3개. 그지? 요 7개는 본권, 점유권은 지 혼자 따로 나와 있다. 무슨 권? 점유권인데, 요 점유권은, 자, 위, 적법, 가리지 않고, 됐습니까? 무슨 적법? 위적법 가리 않고 사실상 지배. 하면 이게 점유권. 자, 그럼 이 말은 위적법과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다시 뭐,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무슨 권? 점유권.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무슨 권? 점유권. 됐습니까? 선생님, 도둑놈, 부도덕이 하고 나쁜 놈인데 뭘 인정해? 이러면 그 사람은 시험 떨어진다, 무조건. 100%.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민법은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처벌하고 안 하고 누가 알아서 하고? 국가, 검사가 알아서 하고. 민법은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내가 만약에 내 물건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 잡았다. 그러면 이제, 경찰관서에 신고해. 처벌하고 안 하고 누가 알아서 하고? 국가가 알아서 하고. 나는 가면 이제, 민법적인 거는 물건 돌려받고, 무슨 이득 반환? 부당 이득 반환. 무슨 배상? 손해배상. 끝. 민법은 잘못했다 돈으로 떼우면 된다. 됐습니까? 민법은 잘못했다 뭐 하면 된다? 돈으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그럼 좋다. 내 물건 상대방이 가져갔다고 그지? 자, 허락 없이 가져갔다. 물건 돌려받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한다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내거 훔쳐가지고 가지고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빨리 무슨 건? 점유권. 지금 그거 기억해야 돼. 그런 식으로 그런 사고가 돼야 된다. 도둑놈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개판되는 거지. 그거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사고가 아니란 말이지.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도둑놈은 첫째 점유권 있고 또 하나 도둑놈은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 들었습니다. 뭐 들었다? 비용. 자, 내가 도둑놈 잡았습니다. 물건 돌려받고 부당이득 반환 무슨 배상? 손해배상하고 도둑놈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 들었다? 비용 들었다. 비용 주세요 할수 있다. 됐습니까? 뭐 주세요? 비용. 무조건 선생 맞다 틀리다? 맞다. 그거 의심하면 안 된다. 거기서 의심하면은 이제 공부가 안 되고. 뭐 하면은 공부 안 된다? 의심. 아, 저거 법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막 근데 의심은 벌써 이미 내가 경험을 가지고 내거 적용한다고. 자, 합격, 불합격. 선생은 이쪽 가고 있거든. 무슨 격? 합격. 그럼 여러분도 어디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선생 일로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일로 막 잡아 당기고 있대. 어떻게 하고 있다? 잡아 당기고 있다, 자기가.
누가 불합격하냐면은 선생 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같이 가도 지금 뭐 할똥 말똥. 아니 선생 일로 가 막 잡아 땡기면 안 가고 일로 가고 있다고 자기 혼자. 일로 가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 막 민법 어렵지 사실. 아까 민법은 뭐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갔다. 아까 금방도 마찬가지지. 채권은 어디로 간다? 끝순위. 맞습니까? 예. 근데 등기가 됐을 때는 후순위 물권자보다 무슨 자? 먼저. 근데 예외적으로 또 채권은 모든 물건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보증금? 빨리! 소액 보증금 중일증에 이렇게 막 이게. 원래는 채권은 끝순위로 가야 되고 물건보다 하순위지만 때로는 채권이 모든 물건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고. 그러죠. A, B, A 막 이렇게 가니까 아니 미치는 거지. 한 개만 기억해갖고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세 개는 기억해야 된다고. 민법 어렵잖아요. 자꾸만 뭐다 쉽다 그런 거야. 무슨 시? 말시 했잖아요 저번에.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잖아요. 저는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 교회 다니면서 스님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일 안 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 108배 그냥 막 보면 선생님 안 되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속으로 되지 말아보라 이러나. 자기가 안 된다는데, 자기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냥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이한테, 아이가 막, 아이들 말을 안 듣거든. 왜 말을 안 듣냐 하면, 여러분, 뭐지? 옛날에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다고. 국민학교로 했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이한테 공부해라 소리 안 했으면, 우리 때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학교만 잘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근데 요즘은 엄마가 대학교 졸업했다고, 대학원 졸업했다고, 이미 아이가 가는 길을 다 안다고,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거든. 아이 미쳐버립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는 천천히 가고 싶다고. 아이는 뭐 가고 싶다고? 천천히. 근데 엄마, 아빠 보니까 답답한 거야. 와, 이미 갔다 간 길을 알기 때문에 땡겨가잖아요. 아이하고 부모하고 사이 안 좋습니다. 100%. 와, 빨리 가려니까. 아이는 천천히 가고 싶다고. 확실하게 아이를 자기가 끌고 갈 수 있으면 땡겨가고. 항상 그럽니다. 확실하게 내가 책임지고 땡겨갈 것 같다. 얼만 죽여서라도 땡겨갈 것 같다. 그러면은 간섭하고. 안 가면 나눠오면, 아, 갑니다. 절대로. 근데 아이는 항상 엄마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 단계, 3단계 늦게 간다고. 늦게 간다고. 괜찮거든.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지? 2년, 3년 늦다고 해서 인생에서 절대로 늦은 게 아니더라고. 처음에 저도 막 늦는 줄 알았거든. 안 늦더라고. 행복하게 자기가 살 수 있다면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다면. 가고 공부는 딱 보면 압니다. 공부하는 자세 보면은 아 요거는 공부시키면 되겠다 그럼 공부시키고 공부에 취미 없다 그럼 나누면 됩니다. 그럼 지혜 가 뭐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 뭐 저걸 뭘 먹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공부해야 되는 게 부모 책무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를 자꾸 막 공부해라 뭐 아 이게 나중에 자살합니다. 나중에 뛰어내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공부 안 되는 아이를 자꾸만 하니까 아이가 뛰어내린다고. 저는 가끔씩 법륜 선생님 하잖아요. 아이 뛰어내리는 것보다 그냥 공부 못하고 지 행복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마찬가지거든. 여러분 그냥 항상 다시 돌아와서 너무 심하게 하면 생각을 어떤 사람 아, 뭐 선생님 안 되겠어요. 그럼 속으로 되지 말아보라 하면서 아, 자꾸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일로 땡겨간다고. 합격, 된다. 꼭 기도할 때만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가짐이 된다는 생각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학원에 왔잖아요. 학원에 오면 뭐 하려고 왔습니까? 합격하려고 왔지, 뭐 공부. 합격한다고.
합격한다는 마음 가능하고 가지고 결석하지 않고 학원에 오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올해는 꼭 내가 목표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목사님 간에 또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함께 그렇게 하는 게 기도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지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무슨 팔배 108배 아침에 짜요 막 돈 주고 막 요가 다니고 헬스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08배 해봐라 살 쪽 빠집니다 하는데 20분 딱 걸리니 20, 천천히 하면 25분 30분 에? 25분 30분 빨리 하면 20분 땀 쫙 흐릅니다 365개 관절이 다 움직인다잖아요 0.5평의 기적 병 다 고친다잖아요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108배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올해 목표는 합격 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끔 내가 꼭 합격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뭐지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럼 속으로 뭘 합비라 선생님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면 된다고 근데 막 욕심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처음부터 잘하려고 처음부터 안 되거든 이게 법가리학 과목이라고 하면서 한 개만 알아면 오늘 알아 요것만 알아도 요 단어만 알아도 많이 알았다고 무슨 보증금 보증금 중 일정에 원래는 채권은 끝순위로 간다 그거만 알아도 되는데 채권이 예를 들면 항상 끝순위로 가지 않고 채권이 물건보다 먼저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보증금?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두 개. 점유권과 비용사한청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비용 들었다.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임차인 임차인. 임의규정 할 때 했자 그지? 임차인도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차에서는 비용 누가 부담하노?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 필요비, 지출 적시, 익비, 종료시인데 그 임차인의 비용 사한청권하고 됐습니까? 도둑놈의 비용 사한청권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적용하는 게 도둑놈은 그 이 비정상 점유자가 비용 사한청권은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구분하겠지만 203조 몇 조? 203조 비용사한청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임차인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626조 비용사한청권 다 다르다고 이 조문이 요 203조는 뭐 비정상 점유자 무슨 놈도 도둑놈 잘 나온다 나중에 점유권 할 때 그럼 지금 여러분 이제 배운 거 두 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권과 점유권과 비용사한청권 그냥 그렇게 기억하는 거지 근데 아, 내 생각하고 달라 이러면은 이제 개판 가는 거야.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55점.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70%는 아, 내 생각하고 달라. 원래 막 자기 머리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고 뭐 맞다. 맞다. 어디에다가 책에다가 맞추고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그래서 지금부터 1년간 공부하는 거지. 1년간 언제까지 알면 된다? 10월 1일까지 했잖아요. 처음부터 안 알아진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러 공부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걸 공부한 전혀 내가 다른 거. 무슨 건? 점유권. 그지? 꼭 기억한다. 그냥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아이 할 때는 아이하고 내하고 안 맞잖아요. 아, 그럼 내가 빨리 가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거의 99%입니다. 근데 이제 참는다는 게 미치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지. 못 기다리는 거지. 아침에도 밥 먹을 때 일어나라. 안 일어나잖아요. 나오면 됩니다. 근데 선생은 나눠놓으면 된다. 내가 그거 보고 있는데 열불이 나서 미쳐. 놔놓고 엄마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밥 덮어놓고 가면은 지가 먹습니다.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거를 꼭 내 밥 먹을 때 먹일 필요는 없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몇 타임 넣었다? 두 타임 넣었다고. 가면 아이는 삐뚤어질 것 같아도 단지 천천히 가지만 안 삐뚤어집니다. 근데 아이 계속 쪼고 하면은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뛰어내립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 좀그 목동 전에 살았는데 아이들 뛰어내리는 아들 많습니다. 왜냐 뭐 거기는 엄마 아버지가 거의 거기는 목동이나 이런 데는 경제적으로 강남처럼 이렇진 않은데 엄마 아버지 다 학력이 다 좋다고. 그러니까 사는 거는 크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닌데 강남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교육열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뛰어내린다고. 왜냐면 지 생각하고 다르거든. 지는 뭐 하고 가고 싶은데 천천히 가고 싶어. 그냥 딱 봐가지고 공부 잘하면 하는 대로 못하면은 아 이놈이 뭘 먹고 살 거야 해주는가 하는 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언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끌고 가는 게 언덕이 아니라 끌고 가면은 아이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끌고 가는 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CCC 꼭 기억해야 되니. 무조건 뭐 맞다? 모르겠다. 이제 한번더 하면 쭉 사버렸네. 지나가면 알아진다. 지나가면 처음 시작인데 모르지. 무슨 건? 위적법 가르지 않고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점유권.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건? 점유권이고 공부하는 방법을 해야지. 그럼 본권은 정당 권리. 본권은 정당 권리인데, 자, 거기 됩니다. 분석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이 선생이 막 내용을 배우려면 하면 안 되고, 선생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가, 이게. 본권이 있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권자, 본권이 없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위법한 점유권자, 도둑놈은 빨리. 뭐, 무슨 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다. 그렇게 한다, 도둑놈은. 다시, 도둑놈은 무슨 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다.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몇개 있다? 두 개. 이게 돼야 된다. 빨리. 그냥 해갖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머릿속에 그런 게 체계가, 그런 걸 지금 하는 거야. 11월, 12월, 1월, 2월 달까지는 막책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안 외워지지. 요딱 나가면 한 개도 생각 안 나는데, 뭐. 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 근데 밖에 나오면 안 외워지는 걸 가지고,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딱 묻거든. 저 강의할, 아니, 선생님 강의할 때는 아는데,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 그건 정상. 정상. 되겠습니까? 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몇개 있다? 무슨 건도 있고,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근데 소유자가 분실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도둑놈은 무슨 권은 있고, 점유권은 있고, 본권은 없고. 그런 사고가 되면 시험 합격한다. 무조건 추가 합격. 그냥 해갖고 묶어서 한 개로 하면 안 되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란다. 이게. 완전 물권이라 해서, 무슨 가치와 사용 가치와 무슨 가치 교환 가치 모두 지배. 무슨 지배? 모두 지배고. 자, 그다음 제한 물권 들어가는데, 제한 물권은 요 타물권. 제한 물권은 무슨 물권? 타물권인데, 타물권은 요런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 자, 자기 물건이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용용용용, 다시 뭐, 용용용용, 뭐 하는 거, 빨리, 사용 수익. 그걸 줄여서 용익이라 한단 말이지. 무슨 수익? 사용 수익. 그러면 요거는 타인의 물건을 무슨 가치? 사용 가치만 지배한다, 이게. 무슨 가치만? 사용 가치만 지배. 자, 그럼 지상권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은, 여러분, 누구, 뭐를 이용하는 거? 타인의 토지. 지상부터 나오면 안 된다. 타인은 뭐? 토지를, 어떻게? 배타적으로 이용. 배타적으로 사용. 할수 있는 권리고,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비배타적.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까 배타적은 뭐라고 배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절대성 내만이 쓴다 무슨 성 배타성 배타성은 앞으로 민법에서 독점적이라는 단어는 없다 금방 뭐래노 그럼 뭐 배타 내만이 쓴다 뭐 배타 됐습니까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됐습니까? 배타적 독점적으로 쓴다고. 그 앞으로 배타적 넣으면 무슨적으로 바꿔라? 독점적. 그지? 자, 그럼 좋다. 여러분, 누구 토지를? 갑의 토지를. 갑은 무슨 자고 빨리? 소유자인데, 갑의 토지를 을이 빌려서 사용하고자 한다고요. 그럼 했을 때, 요, 빌려서 뭐, 빌려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쓰는데, 어떤 목적으로 빨리? 지상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지상권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뭐를 사용하는 거? 토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됐습니까? 그럼 앞으로 토지를 빌려서 거기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지상물을 설치한다. 있는 단어 활용해야지. 됐습니까?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무슨 물을 설치한다? 지상. 그러면 이 지상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지상권자. 그럼 그 빌려주는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자, 앞으로 설정자가 붙으면 거의 대부분 무슨 자다? 소유자다. 그 12월이 끝났는데 1월 달에 와가지고 선생님 지상권 설정자가 누군지 헷갈려요. 이러면 확 미쳐버립니다. 하고 선생님 임대인이 누군지 임차인이 누군지 아.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그러면 괜찮은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났는데 2개월 지났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는 천일생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한 개도 모르겠더라 이러잖아요 그거 완전히 천일생에 대한 명예훼손이지 소유자를 무슨 대인 빨리 임대인 빌려주는 사람 뭐 임차인 여기는 소유자를 지상권 무슨 자 설정자 사용하는 사람을 뭐 지상권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요새는 막 아, 사람들이 워낙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럼 딱 눈치로 봐하면 알면 되네 이거 설정자가 붙으면 전부 다 무슨 자나 소유자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에 전세권 설정해주는 사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빨리 전세권자 소유자를 전세권 빨리 뭐 설정자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 지상권은 토지를 얼마만큼 쓰냐 하면 전부 또는 무슨 부 일부를 사용하는데 그럼 자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합니다 플러스 뭐한다 등기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설정자는 여기서 탈퇴해서 관여하지 않을 무슨 저거뭐 소극 저거뭐 누구만 쓴다? 누구만 쓰노? 빨리 지상 핵심 단어 배타적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한다 뭐가 우선한다? 시험 문제 나온다 금방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한다 빨리 제한물권 이렇게 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한다 느낌 가지고 소유권이 이러면 쭉사발 나는 거지 뭐 시험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소유자일지라도 누구의 동의 없이는 빨리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의심하면 안 된다. 무조건 책 맞고 선생이 하는 거 맞다 생각하고 따라와야지 오 이러면 벌써 아까 자기가 막 한 거 가지고 하면 55점 무조건 그 사람 점수 못 올라간다.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한다. 뭐가 우선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여기서 오늘 한 거 많잖아요. 그거만 알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채권이 모든 물건에 우선하는 건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의 도덕놈도 가지는 권리, 점유권과 비용사 그런 것만 알아도 오늘 된다. 아예 할 필요 없다. 그 다음부터는 소유자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그 다음부터 토지를 쓸 수 없다.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지상권자만 하는 거야. 그럼 또 많다. 그럼 여러분 그죠? 그 등기는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 무슨 또 별도 등기부 했죠? 등기 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 지정만 했습니까? 예? 여러분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다? 별도 등기부 두 개 있다 그래? 근데 이제 자
등기는 몇 파트로 나오냐 하면은 세 파트로 나온다. 몇 파트? 세 파트. 요거는 무슨 부? 표제부, 갑부, 을부. 표제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걸 표시번호란. 무슨 번호란? 표시번호란. 내용을 기재하는 걸 무슨 란? 표시란.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요 표시란에는 뭐냐면 물건의 표시상. 무슨 건? 물건. 어느 거? 소재와 집원. 주소. 그 다음 토지 같으면 지목, 면적. 그러면 요 표제부를 봐가지고 이게 토지 등기부인지 건물 등기부인지 아는 건 지목이 있으면 뭐 토지 등기부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는 토지, 소재와 집원, 건물의 종류와 구조. 다시 뭐?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하면 이거 뭐? 건물 등기부. 그러면 이제 요런 거 나오거든. 등기부.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글로 나오잖아요. 표제부는 뭐로 이어나 표표표. 무슨 표? 표표표. 표제부는 무슨 번호란과 표시번호란과 표시란. 그럼 갑구는 여러분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 기재한다. 무슨 부? 갑구. 1번, 2번, 3번. 이거 뭐? 순위번호란. 무슨 번호란? 순위번호란. 그 다음 내용을 기재한 거 권리자 및 기타 상란인데 그냥 상란이라고 한다. 그 다음 을구는, 을구는 어느 거? 갑구는 아까 어떤 거? 뭐에, 뭐와 관계되는 사항? 소유권, 을구는? 제한물권 이런 건데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유권 이외에, 다시 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다시 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하면 어디에 기재하는 거? 을구. 제한물권. 을구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이거 똑같다. 순위번호랑과 무슨 난? 상난. 이런 거 갖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등기부 구조. 그럼 등기는 몇 파트? 빨리 세 파트. 세 파트인데 두 파트로 나온다. 요 표제부의 등기를 사실의 등기 이렇게 한다. 예? 뭐의 등기? 갑구는 갑구 상난은 빨리. 갑구 상난은 뭐? 소유권. 을구 상난은 소유권 이외 권리. 그래서 소유권, 소유권이 이거 걸리죠. 그래서 요 갑구와 을구를 권리의 등기 이렇게 한다. 등기는, 등기할 때는 등기부 이거, 이거부터 출발한다. 예. 선생님마다 다 다른데, 제가 등기부법을 강의하면은 일단은 등기부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그럼 자, 등기부 몇 파트? 세 파트를 몇 파트? 두 파트. 뭐의 등기와?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권리의 등기 하면 갑과 무슨 거? 을구. 그 다음에 또 상란 하면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라고도 아까 좀 막 민법 특히 등기는 또 어려운 게 용어를 한 개 용어로만 쓰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개도 쓴다고. 뭐의 등기? 권리의 등기 하면 갑과 무슨 거? 을구. 상란의 등기, 권리의 등기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그치? 그래서 표제부는 표표표. 갑과 을구는 뭐 순위번호란과 무슨 난? 상난. 표제부 이야기하면서 표표표가 안 들어있고 표시번호란과 상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OX, X 그렇게 나온다고 지문에. 표제부는 무슨 표? 표표표 무조건.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그럼 자 지상권은 어디에다가 등기하겠습니까? 을군대 토지 건물 토지지. 토지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치? 그렇게 나온다고. 그냥 해갖고 외워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예의지. 그게 이제 민법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럼 지상권은 어디에 있다? 토지 등기부 무슨 구? 을구. 상란에. 됐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자, 하는데, 그럼 다시 갑니다. 그럼 자, 을구에, 을구에. 등기법은 민법 안 되면은 등기는 맹 못 준다. 자, 을구에 1번 무슨 건? 지상권인데, 여러분, 아까 얼마만큼 빨리? 전부 또는 일부잖아요. 그럼 만약에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 이 무슨 등기부 빨리? 토지 등기부, 을구지, 그지? 맞습니까? 예, 무슨 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지상. 자, 2번 전환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오는데 그 이후에 못 오는 거 하면 네 개 못 온다. 몇 개 못 온다? 네 개. 몇 개? 네 개. 네 개 어떤 거? 용익. 용익 하면 앞으로 네 개다. 어느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아니, 임차권. 토지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네 개. 온다, 못 온다? 와. 와. 근거대라. 배타죠. 누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상권자 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아까 소유자도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렇지 이게 이제 기본 이건 이런 것 베이스 깔려야 된다고 자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되어 있다 그 이후에 무슨 권은 올 수 있어도 저당권은 올 수 있어도 무슨 권은 못 온다 빨리 용익 몇 개 네 개, 대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누구만 쓸 수 있다, 지상권자만. 무슨 부일 때? 전부일 때. 어떻게 사용하니까? 배타적. 그렇지. 그러나, 근데 만약에 전부 또는 일부인데, 갑토지에 우리 일부만 요 전부가 아니고 무슨 부일 때는 일부일 때는 지역만 중첩되지 않으면 중복되지 않으면 다른 용익권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부일 때는? 그렇지. 그거 출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베이스. 그래서 지상권은 어떻게 사용하니까? 배타적으로 사용하니까 중첩적으로 승립할 수 없고 다른 용익권과도 무순전, 병존할 수 없다. 무슨 부일 때 그렇다? 전부일 때. 일부일 때는 지역만 뭐 되지 않으면 중첩되지 않으면 다른 용익권도 올 수 있다. 오케이. 그런 게 깨끗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쫙 외워서 하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해야지 책 내용을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지. 그 다음 아까 등기부는 몇 파트? 세 파트, 세 파트를 몇 파트로? 두 파트.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상란하면 은혜, 갑과 을구. 그치. 등기는 쉽다. 등기는 민법하고 한 조각도 안 된다. 이거 확 잡으면 민법만 되면은. 또 있는데 다음에 그지? 가고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딱 보면은 등기 신청 서류 이런 거 있거든. 등기 12개 나오잖아. 12개. 응? 민법만 잘하면은 6개는 기본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법 몇 개 때문에? 3개. 몇 개? 3개. 그럼 12개 9개 맞추면 몇 점이고? 75점이지 뭐. 원도 한도 없잖아요. 또 딱 하는 거 등기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무슨 템? 시스템.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 나오냐면은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되는 거 첨부하지 않은 거 이런 거 나오거든. 인감 원칙이 있다고. 막 저는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이어오는 거 별로 좋아 안 하거든. 인감증명서는 언제냐면 소유자가 분리할 때. 누가 분리할 때? 소유자 분리할 때와 그 다음에 동의서 첨부해야 될 때 그 다음에 등기 필증 제출 못했을 때 제출해야 되는 요 세 개 때만 인감증명서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지상권 설정합니다. 인감증명서 필요 있습니까? 있지. 소유자 소유권 제한 받잖아요. 지상권 설정하잖아요. 소유권 제한받습니까? 제한받지 않습니까? 제한받. 그럼 지상권 설정할 때는 뭐? 인감증명. 누구? 설정자. 매매에서는 누구? 매도인데 예외 딱 한 게 있다. 매매에서는 매도인권뿐만 아니라 매수인권도 있어야 된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매매에서는 누구 것만 있으면 됩니까? 매도인, 매수인 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주민등록 등본일 때 그렇다. 요, 그 다음 동의서, 그 다음 등기필증 제출했는데 등기필증 못했을 때, 요 세 개. 요런 원칙이 있다고. 매매에서는 누구 것만? 매도인, 매수인 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근데 이제 주소를 증명한 서면, 이거. 증명서면은, 이건 뭐고? 주민등록등본이잖아요. 예? 주민등록등본이잖아요. 그지? 이건 뭐냐면은, 언제? 등기부에 이름 처음 올라갈 때. 여러분, 그럼 다시 지상권 설정한다. 누구 주소를 증명하면 빨리. 지상권자 설정자 그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렇지. 그렇게 나온다고. 다시 지상권 설정한다. 누구 것만 있으면 된다?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의 주소를 증명하면 OX, X. 그렇지. 그러고. 매매에서는 누구 거 빨리. 누구? 무슨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지. 주소를 증명하면 등기부에 이름 처음 올라갈 때 등기부에 누가 처음 이름 올라가노? 빨리 매수인이지. 근데 예외가 딱 한 개 있다. 매도인 거. 요거 한 개 예외. 매수인 거 뿐 원래는 누구 거? 매수인. 매수인 거 뿐만 아니라 누구 거도? 매도인. 그거 예외. 나머지는 전부 다 요렇게 해갖고 하면은 이렇게 있다고. 그럼 이 몇 개 중에 딱 한 개 나오거든. 무조건 12개 중에. 이런 거. 기본 원칙을, 등기는 기본 원칙을 기억해야 돼. 기본 원칙을 막. 민법 공부하다가 민법처럼 등기 공부하면 엄청나게 쉽다. 한 조막도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오늘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게? 자, 어쨌든 지상권은 어떻게 사용? 배타적. 무슨 적? 배타적. 근데 지역권은 요 통로로 쓰는 걸 지역권이란다. 무슨 노로? 통로. 이용하는 토지를 요 역지. 요거. 이용당한 토지를 뭐? 성역지. 그러면, 어리 갑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 그럼 이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빨리. 지역권자. 이용당하는 사람을 지역권 빨리 무슨 자? 설정자지. 근데 요 역지는 반드시 전부. 무슨 부?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항상 앞으로 이제 전부 또는 무슨 부? 일부. 전부부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요 통로로 쓰는데 어디에다가 등기하겠습니까? 빨리. 성역지에다가 등기하지. 제한받는 부동산. 요 지상권은 어디에다 등기합니까? 토지. 여기는 요 역지, 성역지. 성역지 원칙. 하고 나중에 요 역지 표시한다. 그럼 이렇게 통로로 쓰잖아요. 그럼 요 을도 요걸 통로로 쓸 수 있고 여기 붙어 있는 병도 요 통로로 쓸 수 있고, 요 정도 통로로 쓸 수 있고, 이렇게 어떻게 무슨 배타적? 비배타적이니까 여기는 뭐 중첩적으로도 승립할 수 있고, 다른 용익금과도 무슨 존, 병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다. 무슨 배타적이니까 빨리 비배타적. 중요하지. 그래서 어쨌든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다시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뭔만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물건이다. 외국에는 전세권이라는 게 없다. 그럼 또 민법 시간에 전세권 하면 설정계약 플러스 뭐하는 거? 등기. 설정계약 플러스 뭐하는 거? 등기. 자, 그럼 전세권은 타인의 뭐를? 타인의 토지 또는 뭐? 건물. 토지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건물을 어떻게 사용? 배타적. 어떻게 사용? 배타적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인데 타인의 토지,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어떻게 빨리? 배타적. 지역권은 뭐? 비배타적.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 토지 또는 뭐 건물을 어떻게 사용? 배타적.
여러분 배타적 하면 전부에 대해서 만약에 배타적 됐다. 그 이후에 무슨 물건 못 온다? 용의 물건 못 온다 했잖아. 그지? 무슨 부일 때? 전부일 때. 그런 거 돼야 된다. 자, 그럼 담보 물건은 여러분,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를 주목적으로 한다. 예?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갑과 을구를 무슨 등기? 갑과 을구를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그런 걸 돼야 그런 거 용어 빨리 돼야 된다. 갑과 을구를 뭐의 등기? 권리의 등기. 그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갑과 을구의 등기. 그다음 또 하나 뭐? 상란의 등기. 세 개 같은 말. 권리의 등기, 상란의 등기, 갑과 을구의 등기 하면 뭐? 권리의 등기. 자, 갑구는 무슨 건?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런 말 씁니다. 자,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그래서 막 용어를 막 이게 쓰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한 개로만 딱 쓰면 되는데 되겠습니까? 근데 책 맞다 틀리다? 맞다 내 머리를 어디에 맞춘다? 책. 공부한 거 후회합니까? 막 해갖고 막 괜히 시작했네. 후회하는 눈치인데 내가 내 퀄리티가 지금 높아가는 거지. 이게 일반 사람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없거든. 가고 내가 이게 하면은 이제 삶이 달라진다고. 그걸 가지고 꼭 써먹든 안 써먹든 간에. 자, 다시 갑이 을에게 돈 빌려줬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을 무슨 자? 채권자. 빌려받은 사람을 뭐? 채무자라 하잖아. 그지? 그럼 계약서 쓰고 돈 빌려줬다. 이렇게 예를 들면 1,000만 원 빌려줬다. 그럼 이렇게 돈만 빌려줬을 때 요걸 뭐라 하냐면은 채권이란 말 쓴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돈 빌려주고 야 채무자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채무자 돈 못 갚으면 우리 집 잡아놔라. 부동산을 찜하는 거 이걸 무슨 건? 저당권. 그럼 이렇게 저당권을 이거 담보물권이라 하잖아. 그지? 담보물권을 설정해 놨을 때 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다 이랍니다. 같은 말 다른 말 빨리 같은 말이지. 제가 학원에 왔을 때는 선생님 집에 가면 너 누구 아빠? 밖에 나가면 친구들은 무슨 생? 천일생 이렇게 부르잖아. 똑같은 거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다고. 그냥 돈만 빌려줬을 때는 무슨 건? 채권.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요 채권을 뭐? 피담보 채권. 자, 갑이 을이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를 제기했습니까? 소송. 이 채권을 뭐냐면 피보증권리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무슨 권리? 피보증권리 이렇게 한다. 예? 다르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우리는 담보물건은 여러분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자 부동산을 찜하는 걸 이걸 저당권이란다.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질권. 질권은 무슨 포? 전당포다. 여러분 전당포 아저씨는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지. 그럼 채무자가 돈 빌려간 사람이 돈 안 갚아줄 때를 대비해서 뭘 잡아놓습니까? 물건.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팔찌, 캠코더, 노트북, 티캅, 명품 가방 이런 거 그지? 요즘 명품 가방 맡겨놓고 돈 빌리면 이거 뭐. 근데 여러분 질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합니까? 점유하지. 전당포 아저씨가. 무슨 포 아저씨가? 근데 요 저당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안 하기 때문에 뭐 많이 놓습니까? 등기. 표시만 하는 거다. 그러면 소유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소유자. 자,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뭐, 물건. 됐습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무슨 건? 물건. 뭐가 바뀌어도? 주인이란 말씀은 안 된다. 무슨 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추범력이다 이란다. 예?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국 저당권이라는 것은 표시만 해놓거든. 표시만 하는데 자 근데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아까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그래? 그럼 자 여러분 채권자는 저당권자입니다. 됐습니까? 채권자는 무슨 권자? 저당권자인데 물건을 제공자 을이 돈 빌리고 보통
을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원래부터 다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자,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가져와? 새 방 산다고. 그럼 친구 병한테 가서, 야, 은행에서 싼 이자로 돈 빌려준다는데, 내가 돈 꼭 갚으면 너 집에 저당권 좀 설정하자. 무슨 케이? 오케이. 그래서 돈은 누가 빌리고? 어리 빌리고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고. 그러면 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를 때 무조건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는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를 때, 다시 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를 때 이 저당권 설정자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이다. 뭐로 보증 썼다? 물건. 그래서 꼭 기억한다.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를 때는 저당권 설정자를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채권이 승립하고, 항상, 여러분, 민법에서는 누구를 보호하냐 하면 누구를 보호한다? 채권자를 보호한다 했다. 예. 채무자 보호 없다. 그럼 자, 채권이 승립하고 채무자가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빨리. 질권. 질권에서는 채권자가 물건을 뭐 하고 있다? 점유. 근데 저당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당권의 큰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저당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요 저당권과 질권을 약정 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담보? 약정. 돈 빌리면서, 야,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내 시계 카메라 비디오 안 가면 우리 집 잡아라. 당사자 뭐에서? 합의해서 물건을 잡아놓는 걸, 이걸 무슨 담보? 약정 담보. 그죠? 근데 약정에서 부동산을 찜하면은 무슨 건? 빨리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빨리 무슨 건? 질권. 지금 됐습니까? 잠깐만, 여기서는 여러분 기본이 뭐냐면은, 아까 좀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설정자라는데 반드시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빌리고? 어리 빌리고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병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었을 때 병을 무슨 보증인? 오케이. 그 다음에 찜해놓고 그 다음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담보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표시해놓은 물건 누가 가지고 있던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역? 추금력. 무슨 역? 추금력.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추금력.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요 담보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된다. 채권이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물건을 뭐 해서? 빨리 실행해서 채권자가 자기 돈 먼저 챙기기 위해서 물건을 뭐 한다? 찜. 그래서 유치권자는 물건을 뭐 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고, 저당권은 뭐 해놓는다? 등기. 다른 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 담보 물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빨리 채권, 피담보 채권. 되겠습니까? 자, 근데 질권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질권은 아까 무슨 포? 전당포. 근데 유치권은 여러분 부동산, 동산 다 되는데,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다 되는데, 유치권은 시계 수리점. 무슨 수리점? 시계 수리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시계를 고쳤습니다. 누가 채권자입니까? 시계를 고쳤습니다. 누가 채권자입니까?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채권자지. 시계 수리비 채권. 을 변제받기 위해서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뭘 점유하고 있습니까? 시계. 맡긴 사람은 채무자잖아, 그지? 맞습니까?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뭘 점유하고 있노? 시계. 이게 유치권이라고.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비 채권과 관계에 있는 물건 뭘 잡아놓는다? 빨리. 시계. 그게 유치권. 그러면 시계 수리하고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유치권이 아니라 무슨 건? 질권. 특징, 느낌 빨리 되나?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잡아놔야 된다.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뭐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수리와 관계 있는 채권 뭐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세탁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 옷.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건축공사 대금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그 건물. 그럼 건축업자가 부도 나갖고 도망가 버렸다 이게. 무슨 건? 건축업자들이 무슨 건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되겠습니까? 뭐와 관계 있는 물건? 빨리 연결해라. 뭐?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잡아놔야 무슨 건? 유치권. 어? 시계 수리하고서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무슨 건? 질권. 그러면 유치권은 반드시 뭐와 관계 있는 물건?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그걸 뭐라 하냐면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 결연성. 무슨 성? 결연성. 그러니까 유치권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개만 들으라 하면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시계를 수리하고서 뭐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옷.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하고 질권은 돈 빌리고 돈하고 관계없는 채무자 집도 괜찮고 친구 집도 괜찮고 질권 아까 전당파지에서 돈 빌려주고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요 저당권과 질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이 없어도 된다? 결연성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정담보지만 요거는 시계를 수리하고서 당연히 시계 잡아놓을 수 있다. 이건 법정담보 물건이다. 이게 무슨 담보? 법정. 법정이란 말은 빨리 법률 규정 당연히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개만 들으라. 자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개 단어나 들으라 하면 피담보 채권과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근데 저당권과 질권은 피담보 채권과 무슨 성이 없어도 된다? 결연성. 자 그럼 좋다.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를 잡아놨는데 됐습니까? 시계가 지금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아저씨 시계 주세요 하니까 돈만 주면 시계 준다. 아니, 돈은 없고 아저씨 시계가 꼭 필요한데 그럼 시계 찾아가고 내가 카메라 맡겨놓을게요. 시계 수리비와 카메라는 무슨 성이 없어졌네? 결연성이 없어졌네. 그럼 유치권이 기준 카메라의 유치권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지.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물상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체됐다 시계에서 카메라로 교체됐다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소멸하고 질권 한다. 질권은 별도로 하고 유치권만 생각한다. 시계에서 카메라로 바뀌었다 카메라의 유치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져서. 그건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근데 여러분 질권 아까 전당포 채권자 하고 카메라 맡겨놨단 말이에요. 질권 뭐 맡겨놨다? 카메라. 근데 카메라가 아버지 카메라입니다. 갑자기 카메라 잤습니다. 카메라 어떻게 했냐? 야 친구 빌려줬댔습니다. 야 그럼 빨리 받아오랍니다. 친구 집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전당포 가서 아저씨 이 아버지 카메라인데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에요. 안 찾아가면 맞아 죽어요. 너가 맞아 죽든 말든 관계없고 돈만 줘. 아저씨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울며불며 애원하고 해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아저씨 카메라 꼭 주세요. 다음에 제가 꼭 갚을게요. 아유 뭐 죽든 말든 관계없고 돈만 가져와. 아저씨 돈은 없고 그러면 내가 카메라 이 40짜리인데 내 노트북 120짜리인데 아저씨 노트북 잡아놓고 카메라 좀 돌려주세요. 너 편의를 봐서 그래 주마. 카메라 찾아가고 노트북 맡겨놨습니다. 노트북의 질권은 효용이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무슨 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무슨 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담보물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때, 다른 곳으로 바뀐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은 효력이 미친다. 무슨 대위성이 있다? 물상대위성이 있다. 저당권과 질권에서는. 막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법은 이런 무슨 템이 돼야 된다? 시스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담보물건은 채권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물건을 찜해놨다가 뭐 해놨다가? 찜해놨다 돈 안 갚으면 그 물건을 뭐 해서 경매해서 자기 돈 먼저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물건 몇 개 있다? 8개. 무슨 건? 점유권, 소유권, 용의물건 몇 개? 3개. 담보물건 몇 개? 3개. 자, 지상권은 무슨 적? 배타적. 지역권은 뭐? 비배타적 통로. 전세권은 토지 또는 뭐? 건물. 무슨 적? 배타적.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의 물건 하면 무슨 건? 전세권.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약정에서 부동산을 찜 무슨 건? 전환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뭐? 질권. 그 다음에 유치권은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는데 피담보 채권과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교체돼 버렸다.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하고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상대위성이 없다. 이게 물건의 종류. 잠깐 쉬었다가.